저는 지금까지 게임 개발사에서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도, 이런 뭔가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는데, 뭐랄까 지금. 네, 오늘은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잠깐 뭘 하나 좀 할 게 있는데, 으차! 그 한 게임사에서 그 저한테 메일로 연락이 왔었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안녕하세요 비행돼지님, 저희 땡땡땡 게임사에서 게임을 한 번만 이렇게 좀 다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연락이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무슨 내용이지? 간곡히 다뤄주기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왔길래 뭔 말일까 하고 봤어.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의 전문은 본인들의 게임이 이제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되게 많은 관심을 얻었고, 그런 장르의 게임이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를 끌었어 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게임의 IP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너무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IP 구성이다 보니까, 우리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비슷한 게임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 나오면은 대표적인 게 뱀파이어 서바이벌 같은 게임 하나 나와서 대표작이 나오면은 막 유사 게임들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순탄하고 잘 나갈 줄만 알았던 게임이 어느덧 다른 게임들이 점점 나오면서 이게 그렇게 경쟁에서 좀 밀리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영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에 사실 광고나 이런 것들로 연락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영웅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고, 그래서 자기네 게임을 한 번만 이렇게 좀 소개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광고로 연락이 왔으면 아마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그런 그 자기네 게임에 대해서 좀 개발진들도 다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회의적인 상황에 상당히 많이 기력도 빠져있고 힘드니까 혹시 한번 다뤄줄 수 있냐 얘기하셔가지고, 아우 제가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다면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굿즈 같은 거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보내드리고 싶다, 다른 거는 좀 많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예, 아 저야 뭐 굿즈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보내주신다면 또 제가 게임을 하기 전에 이런 게임사가 이런 게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겠다라는 내용이었고, 해서 이렇게 지금 보내주셨는데 편지가 있네요? 편지가 있는데 손편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직접 이렇게 손편지로 글씨를 적어주셨네요? 비행돼지님께. 이 정도 규모는 아닌데 이렇게 손편지까지. 편지 내용은 잠깐 일단 읽는 걸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어 정성이 이게 뭘까? 아 이거 그 에코백 같은 거라고 하나요? 오 근데 사이즈가 꽤 크고 괜찮은데? 럼블 히어로스. 자, 그래서 이 게임이 뭔 게임이냐면 우르르 용병단이라는 게임입니다. 우르르 용병단. 아마 구글에서 한 번 정도는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아, 뭔 게임인지 알겠다라고는 했는데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비슷한 IP 게임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우르르 용병단, 우당탕 용병단, 우지직 용병단, 뭐 하여튼 뭐 되게 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게임 자체는 되게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캐릭터 여기 인게임 캐릭터들 모습인데 되게 귀엽지 않냐? 약간 도트 형식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던 게임인 걸로 알고 있고, 게임 방식도 되게 괜찮습니다. 무난무난해요. 킬링타임용으로는 꽤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일단 이런... 이건 뭐죠? 아... 야... 이 배지를 보내주셨네요. 뭐요? 약간 이렇게 럼블 히어로스 하면서 띵 하면서 이렇게 약간 빛이 지나가듯이 띵 이런 느낌 이런 거 아닌가? 어 배지 근데 되게 이쁘다. 야, 배치 신경 많이 썼겠는데? 아니 뭐 양산형 배치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신경을 되게 많이 쓴 배치 같은 느낌인데? 여기 이렇게 달면은 오 되게 예쁘네? 근데 좀 작다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달면은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아 캠에서는 안 보이겠다 잘. 와 근데 이쁘다. 사이즈는 대충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한 이만하게 생겼습니다. 엄지 한 마디 정도? 오 근데 되게 금속 재질 좋은데? 약간 그 금속이 그 보면은 귀에 약간 뭐라고 해야지? 이거 그 까슬까슬한 느낌 뭔지 아세요? 그래 이런 느낌. 금속 뒤에 약간 이런 그 까슬까슬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 앞에 이렇게 생긴. 되게 귀엽다. 이거 몸에 다는 게 아니라 가방 같은 데 다는 용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지스타 갈 때 이거 들고 가야겠다. 오 괜찮은데? 이번 지스타 때 이거 들고 가야겠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걸 보내주셨는데, 편지? 어 진짜 손편지는 아니겠지? 와 진짜 손편지를 적어주셨는데? 어... 야... 야...
손편지를 이렇게 적어주셨어. 안녕하세요 비행돼지님, 플레이하드의 이하영 인사 담당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르르 용병단 리뷰를 진행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리뷰는 단순한 게임 홍보를 넘어 저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게임 개말은 어쩌면 끝없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이 길고 긴 여정 속에 보내주신 관심이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굿즈 발송이 좀 늦어져가지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 좀 원래 보내주신다고 한 날짜보다 조금 많이 늦어지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거든요. 보내주신 관심과 이런 리뷰가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으니 이 작은 선물로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플레이하드는 우르르 용병단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르르 용병단과 더 재미있는 신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저는 지금까지 게임 개발사에서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도, 이런 뭔가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는데, 뭐랄까 지금, 아 근데 뭐랄까요, 되게 감회가 새롭다? 마음이 되게 그런 느낌이야. 내가 방송을 하길 잘했다, 방송인으로서 규모가 커져서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약간 저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규모가 더 컸으면 진짜 더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런 마음이 더 먼저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정성이 보이니까 오히려 이런 기대에 보답을 많이 못해드릴까봐 좀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죠. 너무 너무 손편지까지 써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운영자님이 여기에 어떻게 오십니까? 운영자님 지금 일하시느라 바쁘죠? 여기서 바쁘겠지. 이렇게 편지까지 받은 게임사는 처음이지만, 야, 나 근데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스티커 왜 이렇게 귀엽냐? 여기 고양이 이거 스티커 이렇게 붙어있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지? 애잔한 느낌도 들면서 뭔가 기분이 오묘해, 이게. 뭔가 기분이 오묘해, 이거. 뭐라고 해야지, 이거? 자, 이거는 지스타에 가져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